자, 지금은 이 전략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히트 치시던데. 보통 히트 치시니까 또. 사과나무.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사과나무가.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대로 된 종목을 발굴하겠다. 네, 이것도 기억해 보시면, 네. 그, 김선희, 기억날지만, 오늘 페이스북에 1년 전 오늘 뜨잖아요. 네. 오늘 저 1년 전에 20일 날 작년에 책을 네. 소개했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캠핑쇼, 네. 비트 더 크라우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안에서 저희가 방송하고 그쵸. 막 사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트 더 크라우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번역하기 전에도 그 출판, 제가 저는 캠핑쇼 책의 뒤에 이렇게 추천사 네. 썼던 이유가 네. 누구보다 먼저 많이 봤던 책인데, 네. 캠핑쇼 왜 좋아하냐면 네. 저나 그 소장님처럼 네. 그 미디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경계하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나쁜 뉴스가 잘 팔리는 세상이 오고 네. 그다음에 언론이 모든 사건을 막 유례 없는 사건을 할 때 네. 그럴 때 상당히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네. 중건방송을 꺼라. 그런 뜻은 아닌데 네. 저는 선생님이랑 뭐 편하게 항상 드린 말씀이니까 네.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을 좀 복기해보면 너무 많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잘 알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몰입했던 게 아닐까. 오히려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 저희를 뭐 히트쳤다 해주신다면, 사과나무 시리즈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 전인가? 네. 너무 답답해서, 왜냐면 한마디로 좀 속었어도 되나요? 쪽팔리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고 왔는데, 뭐 지수 얼마라고 했는데 또 빠지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다 네. 모여놓고서 이제 아침에 그 애널리스트랑 네. 그냥 우리 기업만 보고서 하나씩 골라내자. 네. 앞으로도 살아남을 기업, 좋아질 기업. 그런데 네. 물론 저희가 고른 기업보다 훨씬 더 다른 기업들이 좋았지만 예. 많은 투자분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평상시에는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로대로 가니까 이번 달에는 어떤 지표가 나오고 네. 저번 달에는 어떤 지표가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네. 너무 매크로에 몰두하시면 예. 불안해서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저 윤 센터장님 소리가 약간 울린대요. 예. 권 PD님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냥 오늘.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그 이리온도 사랑하시고 또 그 윤 센터장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 거 뵈시면은 워낙 이제 풍채가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와 술도 많이 드시고 막 근데 독서량이요 제가 우연한 게 서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 난 너무 왜소해 보이더라고. 아 나는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 책 중에 읽은 책 5분의 1이 안 됩니다. 어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아 근데 4분의 1만 해도 엄청난 독서량이죠. 그렇죠. 그냥 책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 네. 아니 뭐 저 병만이 다 책으로 돼 있던데. 하여튼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데 네. 관련해서 뭐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다 그래요? 시나리오라기보다 이제 이게 제 PT 자료인데 예. 이제 오늘 그냥 오는 것보다 할 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예. PPT 중에서 몇 개 뽑아는데 첫 번째 그림을 좀 올려주시면 예.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지수를 굳이 볼 때 그 무슨 이익이 맞겠냐 싶겠지만 예. 그래도 어떤 우리가 대강 가늠자를 어떤 할 때 예.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낫거든요. 예. 그러면 2018년에 한 순이익이 100조였어요. 예. 작년에 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67조밖에 안 됐어요. 4분기에 엄청 감익했었거든요. 네. 뭐 평가손 반영시키고 막 그래서 그리고 원래 우리 연초에 110조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올해가 예. 추정. 근데 이제 110조였으니까 올해 장 다 좋다고 얘기한 거죠. 추정치 갖고서.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심플한 그림이에요. EPS가 연초에 원래 생각했던 110조에서 한 30% 정도 하향되면 지수가 한 2019 정도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안 좋게 봐도 2000은 지켜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예. 30%라는 78조. 게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작년에 67조면 늘긴 하지만 110조가 아니라 78조 정도밖에 안 될 정도. 근데 예. 근데 저번에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창피했던 게 그래도 1700은 지킬 것이다 했다가 낭패를 봤던 게 뭐냐면 그게 한 이익이 60% 정도 줄었을 때예요. 네. 한 40조 정도밖에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1700 이하로 무너졌을 때 지수가 1430을 갔지만 예. 사실 그 구간은 어떻게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무조건 캐시 이즈 킹
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걸 집어던지는 식이어서 가능했던 거지. 사실 우리가 이익이라는 어떤 GC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본다면 한 1700 정도가 리즈너블한 숫자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그때 신관계를 한번 올려다가 그날 약간 주춤거렸던 게 뭐냐면 예. 사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면 되게 안 와닿을 확률이 높다고 좀 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봉쇄됐는데 예. 무슨 애널리스트 애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그런 비슷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단지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세계가 망가지고 뭐 대공황이 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면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은 스타일이 아, 가만히 있어야겠다. 근데 이제 와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뭐 800포인트 빠졌는데 400포인트 오르면 한 1750 뭐 이 정도니까 1430에서 1800 네. 이 정도면 많이 온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오히려 1950에서 2000 갔다가 밀리면 1800 깨진 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 했냐면, 아, 굉장히 엄청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수는 저번 저점을 깨고 1300, 1100을 갈 거야. 네. 결론을 내려놓고서 막 이유를 찾아다닌 거죠. 지난 예. 한 달 동안. 예.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달 내내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빠질 이유만 찾아다니는 거죠. 사실 저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항상 보면요. 빠지는 궁에서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논리적이에요. 제가 이제 훨씬 논리적이라고. 소주 한잔 먹으면 예, 대화하면 약세론자가 백전백승해요. 그냥 참 이게 문제가. 예. 문제가 아니라 저도 항상 들리는 거지만 주식은 좀 쉬워 보이고 채권이 로지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말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채권 투자는 돈을 회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 내가 회수할 수 있을까 아닐까 예. 막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주식 타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주주가 돼가지고 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에요. 한 이게 이렇게 엄청 아마존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네. 했다가 예. 그 회사가 성공하면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영국 가서 돈 빌릴 때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북선 만들었어요. 이게 싫어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주식 투자자가 근데 사실 되게 아쉬운 게 장이 폭락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본다면 기업의 어떤 주주로서의 입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그건 다 실종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빠진다고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들 침묵하고 조용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난 거고 이 시점부터라도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 가능을 해보시면 1750도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2000이면 한 30% 이익 가졌을 때가 2000 정도라면 대략 한 1950에서 2000 정도는 박스권 상단 하단으로는 한 1700에서 1750 이 정도는 박스권 하단 말이지 60% 이익이 깨졌을 때가 1700이면 네. 40조에 40조 예. 40조면 ROE 한 4.8% PBR 0.67배 예. 야 이건 보기 힘든 숫자거든요. 그냥 저번처럼 모든 유동성을 다 회수해야 돼가지고 다 달러를 바꿔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크도 사주죠. 등급 간등대도 뭐 없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정도 레벨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대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랑 그 플랫폼 기업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이번에 예. 막 그런 뭐 카카오도 급락했었죠. 뜬금없이 급락한 기업들. 그 네이버도 급락했었죠. 그런 것들. 예. 저희 올라갈 때는 쳐다도 못하던 기업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오신다면 그냥 그런 그때는 뭐 내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에 집중하셔야지 이 숲이 뭐 바람이 불어서 탈 거야 저쪽은 안 타고 이쪽은 사람 다 탈 거야 이거 맨날 고민해봤자 저도 모르고 연준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해석하는 것만 갖고는 네. 사실 투자할 때는 그렇게 그게 아주 유용하진 않다.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서도 얼마나 오늘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저도 힐컵 하더라고요. 제가 듣도 보다 못한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뭐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24일 사과나물 썼는데 그때 근데 그 지금까지 사과 몇 그루나 13인데요. 네. 뭐 이 종목들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좋은 것들도 근데 뭐 있고. 기준이 뭐예요? 그 사과나무에 첫 번째는 사과를 열매 맺게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에너지들이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들을 한 종목씩 쓰라고 한 거고요. 네, 에너지 숫자. 전 센터니까 우리 생산물이 자료잖아요. 네, 그게 네, 나와야 네. 되니까.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기 섹터 내에서 그래도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시총에 상관없이. 네. 전에 저희가 자료로도 냈는데 이럴 때 놀랍게도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커버리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난 레이트라고. 이럴 때 NR 종목들이 좋아요. 왜 그렇죠? 기관이 그러니까 안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수급을 작업하지 말고 네. NSC 직접 커버를 하려면 뭐 2, 30개씩 못하거든요. 예. 그럼 그건 다 모델링하고 막 이래야 되고 시총 좋은 것들은 또 그 기업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을 자신도 없고 하니까 예. 좋은 것임을 알매도 커버를 안 해요. 보통. 예. 근데 이럴 때는 NR로라도 막 제가 내게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나간 자료니까 FNC 엔테크라고 저거 그런 것들 자료 나간 뒤에도 엄청 좋고 다 예. NR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성장성이 있고 굉장히 가치, 아직 시총이 안 크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만 개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증권사에서 NR로 막 내면서 좀 이렇게 뭔가 정말 매출 성장 나고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뭐 조금만 사보는 거죠. 주주가 돼서. 보초. 보초죠. 그러니까 주주가 네. 돼가지고 네. 뭐 굳이 매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이 개별 종목 하면 오늘은 무슨 방산 테마죠. 오늘은 무슨 뭐 뭐죠? 무슨 뭐 매일매일 테마처럼 어떻게 샀다 팔았다 매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저가 봤을 때 답이 요문장에서도 아무리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봤자 잘 갖고 있던 건 가만히 물려있던 건 가만히 날섰을 수도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해봤자 의미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그래도 최소한 자기 섹터 내에서 가장 단기 뭐 길지 않은 시기에 뭐 숫자로 뭐라도 나올 만한 것들 그걸 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현대께 성과가 뭐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좀 올라온 건데 그래도 선별해서 위험하지 않은 기업들로 나름 했다고 봅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그냥 뭐 FN 가이드 가서 보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네, 되죠. 아니면 뭐 이리온 같은 거 들어도 되고. 이리온도 이거 종목 제가 자료가 하루에 나가는 게 저희 하우스가 저번에 식사에 대해서 말씀해 좀 자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예. 네. 아니 근데 내가 그 익히 듣고 있어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 엄청 고생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 말고도 요즘 굉장히 바람직한 게 뭐 네. 모증권사에 대한 모니미팅도 다 중계해주고 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뭐 저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좋은 기업들을 평상시 공부해 두셨다가 이번처럼 그런 국면이 왔을 때 좀 접근하시면 된다는 게 기본. 오늘 있었던 얘기라서 네.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물론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네.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김일성 그 사망한 날 기억이 나거든요. 외출했다가 그때 제가 증권회사 2년째인가? 뭐 점심 시간이에요. 네, 점심 시간 때 들어가다가 먹다가 TV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정일 그거 했을 때는 그때도 점심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겨울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마다 사실은 매수 찬스를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어제부터 예. 시장이 되게 일단 1900이 넘어왔으니까 약간 경계감이 있었고. 예. 그래서 상을 좋다고 계속 말해왔던 입장에서는 한번 좀 쉬었다 갈 때가 왔는데 하고 있는데 뭔가 찝찝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고민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94년 7월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 애가. 예. 여름에 점심시간에 이게 딱 나와서 좀 이제 동원 놀래가지고 예. 후다닥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한 며칠 빠졌나요? 예. 본격 여름에 랠리 시작됐던 때예요. 서머 랠리. 그렇죠. 예. 그래서 95 그게 아마 94년 한 10월 12월까지 상당히 장이 좋았었는데 맞아요. 그때가 청갈 때예요. 예. 네. 청갈 때가 제가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때가 기억이 나. 아우, 천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네. 안 믿기시겠죠. 천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때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2000몇 년도에 2009년 2009년인가? 그냥 장이 네. 그거에 그냥 별로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예. 그냥 오늘 그 말을 이제 방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후계자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이번에는. 근데 김정일 그때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도 아주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피셔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 말했잖아요. 캠 피셔의 네. 아버지. 네. 그 필립 피셔. 필립 피셔. 피셔가 이제 네. 대포 소리의 주식을 사라. 네.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이번 선거도 이렇게 결과 나오고 그랬지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날 주식산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십시오.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물량이 나올 때는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이 싸게 좋은 주가에 올 때가 그때예요. 오늘도 아마 밑에 대놓고 있으면 좋은
주식들이 된 좋은 주가에 일단 며칠 동안 좀 눈으로 보고만 있던 주식들을 살 수 있는 날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 때는 좀 그런 날이라고 본다면 이 이슈도 물론 나오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시장의 본격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되게 불안했던 거는 처음에 유가 보면서 너무 두려웠거든요. 네. 아, 새벽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일이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얘기 내가 이거 내가 요즘 너무 오버했구나. 좋다고. 아, 후회도 되고. 그날 당장 아침에도 막 주식 어제도 사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면은 아, 왜 이렇게 주식을 그따위로 하냐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또 이런 게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장점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동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모여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게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냥 5월 물만 많이 빠졌다는 거죠. 5월 물만. 예. 그러니까 저건 진짜 딜리버리 이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쳐놓고서 우리 최진영 연구원이 가끔 여기 나오더라고요. 사실 최진영 연구원하고 제가 어제 6시 40분경에 통화를 했어요. 그렇구나. 예.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제가 방송 중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17달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사실은 20달러 밑으로 잘 얘기 안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달러 12달러인가 어간에서 아, 최영권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고 어제 실제로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도 17달러 하다들 보고 사방이로 떠들고 다녔는데 어제 마이너스 뭐지 해가 이해가 안 가서 모였던. 근데 그거는 네, 네. 아주 심플합니다. 분석의 레인지를 벗어났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네. 롤오버였고 반대매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네. 이거 언제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난 우리 3월 10매치였죠. 1430 찍을 때 우리 예, 시작. 예. 그날 3월 19일? 그렇죠. 예, 예. 그날 반대면 다 나갔잖아요. 예. 그날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저희 모닝 미팅에서 우리 조선업 주니어가 이제 커버를 시작하는데 우님도 같이 매일 발표시키던 제가. 예. 우님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오. 그러니까 배 띄워놓고서 탱커. 배를 사는 거죠. 탱커 예. 배를 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 넣어놓고 기름 넣어놓고서 이제 올라가고서 버티는 애들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운임이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은 형성되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네. 이슈였다. 근데 예. 사실 아침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예. 그랬지만 오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진영 연구원관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저희 매크로 쪽에서 또 그런 외신 같은 걸 좀 뒤져보고 제가 네. 뒤져보고 보니까 재미가 업스트림은 다 좋았거든요. 예. 업스트림 업체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대북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사고가 터진 시장만 보시지 말고 예. 주변을 그때 잠깐 보시면은 진정이 돼요. 오늘 재밌었던 게 아까 막 우리나라 김정희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엔화가 변화가 없었어요. 엔화 전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저희끼리 엔화 어떠냐를 체크해보자 했는데 뭐 엔화가 좀 들썩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예. 굉장히 북한과 밀접한 영향을 좀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보면 이 둘이 오늘 예. 굉장히 해프닝이었지만 예. 뭐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녹화 방송 아니고요. 생방인데 예. 제가 그 윤 센터장님하고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제 휴대폰 모니터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바탕에다 돼가지고 예, 저도 뭐 여러분이 친절하게 중계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6월 물이 조금 전에 11달러까지 갔었대요. 6월 물이. 그럼 또 저희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제일 불안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에? 유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또 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지금 뭐 녹화방송을 지금 실황중계 인청 내냐. 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들은. 물론 수요가 약하고 해서 유가가 제일 불안해요. 오늘 저도 이제 유가 보면서 아침에 굉장히 놀랐었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기술적 이슈가 좀 컸지 않겠나 하는 게 기본 생각이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야, 이게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발생하면은 항상 무슨 법칙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자꾸 예고하고 사인하는 거라고. 또 이게 또 미신 같은 얘기인데. 반대의 질문을 드리면, 예.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는 제가 형, 동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지. 형, 요즘 왜 자꾸 이렇게 자꾸만 오버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 야, 지금 아직 팔지 마. 주식은 버텨야 되는 거야, 지금 장은. 예. 한 6월까지는 버텨야 되겠어. 이러는데, 네. 어디 가서 정말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주식을 버티란 말은 좀. 다들 그냥 어떻게든지 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예.
안 될 이유를 많이들 찾으시는 분위기가 아직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데 저도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어떤 이익 레벨 갖고 말씀드렸지만 예. 한 1950에서 2000 사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3월 한 달 전처럼 시장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빠지긴 쉽지 않다 봐요. 그거 리퀴디티 유동성 오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네. 시장도. 그래서 그런 국면을 기대하시면서 좀 시장이 무너지길 기대하는 거는 네. 최소한 한 한두 달간은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국제유가를 보면서 저도 새벽에 어우 여한이 좀 벙벙하고 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 솔직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2016년도에 그 유가로 제법 수익이 짭짤했었어요. 2월 며칠 날 27불에 제가 샀거든요. 바, 맞춰놨는데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 선물회사에 네. 그때 ETF 같은 거 안 사고 선물을 샀는데 선물회사 전화를 했더니 아유, 고객님 4년 동안 거래가 없으셔가지고요. 장기 미거래 계좌로 계좌를 이렇게 살리려면 뭐 이렇게 누르고 해야 돼. 그 일단 살려놓긴 했어요. 어쩐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해놓자. 살려는 두자. 근데 살려놓고 보니까 제가 무슨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인지 숏인지를. 저도 네. 뭐 이렇게 아까 아주 체계 용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에너스가 모든 문제 다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저희들 하우스에서 유지해왔던 게 어느 정도 저점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그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11로 가 있으면 또 내일 아침 회의를 하겠죠. 저희 모여가지고 이제 네. 여하튼 아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사우디도 감산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또. 그런 네. 게 이제 저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거는 한다. 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 공멸하는 거는 다 막더라. 그죠? 그럼요. 공멸하는 거는. 지금도 증권사들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매일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등급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마른 상황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시장이 조금씩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과 한 달, 한 2주 전에는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 아는 사람들끼리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네.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야구장 좀 있으면 무관중이라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한 여름쯤에 월 혹시 압니까? 뉴욕 양키즈 구장에서 경기하고 있는데 줄이라도 간격 뛰어 앉아가지고 야구 경기하고 있을지.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그래봤자 그게 코로나 이후 세계는 별로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영 관중일 때보다는 몇 명 더 있는 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증가율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베이스로 보면은 돈의 회수를 보지만 주식 베이스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 그래? 증가하고 있구나. 증가율, 그로스 레이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기대가 아무것도 작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달인가요? 무슨 손보사, 무슨 예? 보험사 이런 것들 네. 그 동전주 돼버리고 막 그 사실 어떻게 그만 바로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이 우리 뭐 좀 친하잖아요. 그때 한참 난리였죠. 근데 망할 거라고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그 큰 금융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3주 내에 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사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 그래 내가 이런 금융주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걸 팔고 다른 걸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금융시장에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딱 직감적으로 맞아요. 여기서 물리자 생각이 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예. 금융주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 LC 6개가 다 망하고 예.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다 망하고 예. 여행사 4개 다 망하고 네. 조상그룹 다 망하고 예. 자영업자 50% 대출 회수 못하고 예. 그 수걸 다 손실 방해.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어느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항상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냥 일단 금융주 사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놓고 망하는 건 다음 문제고 예. 그걸 다 반영한 수준까지 내려갔었어요. 은행주들이 지난달 20일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억나는 게 DGB라는 은행주가 있었는데 대구뱅크죠. 저희가 그걸 바이 리포트를 했다가 예. 3,900원에 했는데 3,300원을 갔더라고요. 오늘 이제 4,900원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뭐냐면
모든 공황이 오면서 다 이렇게 망한다는 전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빠르게 밸류에이션을 한 거냐면 예.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50%가 망한다는 것까지 다 반영한 PBR 수준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딱 왜 올라왔냐? 생각해보니 그렇게 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차 보니까 두산도 어떻게 보면 뭐 좀 팔게 하고 자국증 단 돈은 좀 모자르지만 이제 좀 조정을 할 것 같고 아시아나도 막 나날을 겪지만 현상에서 사들일 것 같고 네. 은행은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예.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자영업자도 저렇게 막 대출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씩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대해서 틀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세상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금융주를 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이런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이 표만 하더라도 억지로 가져왔던 이유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매력은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정도 망하는 걸 감안하지 않게끔 밸류에이션 네.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좋은 것들 갖고 해야겠죠. 더 그 뭐예요? 그 성장성 짱짱해 보이는 뭐 중소형주 빠릿빠릿한 놈들 뭐 이런 놈들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들어가면 저희가 사과나무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그쪽 기준을 예. 아, 제가 아쉬웠던 게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해도 난 삼성전자만 해야지 개별 종목은 저 이상한 잡주들만 있어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요.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부터 다 우리 발표한 종목들이니까 뭐 다나라는 회사도 있고 뭐 혹시 맞아요? 뭐 CJ 대한통운에서도 되게 좋은 네, 회사고 네. 뭐 뭐가 있을까요? 막 서웅 서웅도 좋죠. 뭐 재미없는 것 같지만 건강식품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국제약 같은 회사들도 딱 보시면은 맨날 저희서 마데카 크림 같은 거 광고하고 있고. 저도 발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난 주주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자기 주주가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주주가 된 건데 네. 항상 장기 투자하시란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 한번 싸게 잡아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로 옷을 잘못 깨면 막 제가 존디 대표님 자주 나오시길래 항상 네. 장기 투자한다고 저는 답은 아니라 봐요. 저는 네. 그냥 첫 단추를 잘 들 때 그럴 때거든. 급락했을 때 네. 그때부터 주식을 가져가보면 주가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죠. 싸게 잡았으니까. 예. 어차피 이번이 그런 챈스가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저번 저점을 안 간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을 때 스티브 마빈 얘기 여기서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스티브 마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증권회사 초년병 네. 때 그 거의 지존이었습니다. 몸값 1등이었고 쌍용 투자증권에 네. 외국인 예, 뭐래 이코노미스트라 했나? 뭐 스트래티지스트인가? 그 당시에 맨날 우리가 차트 갖고 시작할 때 막 호스 장 진짜 호스 작년에 작년이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네.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님이 저한테 네. 어느 날 스티브 마빈의 책을 준 거예요. 네. 너 이 책을 잊지 말아라. 근데 그 책에 보면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는 책이었어요. 98년 4월에 나왔어요. 예.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대세상 승기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주면서 예. 그때 지수 200 간다고 그랬어요. 스티브 마빈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명성은 비관론자가 없지만 예. 돈은 낙관론자가 본단 말을 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근데 또 하나 되게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뒤에는 왜 200을 가야 되냐 얘기가 잔뜩 있고 자기 논문 자기 앞에 인터뷰에 스티브 마빈이 한국인의 투자 성향 네.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걸 동양학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예. 너무나 놀라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인데 한국인은 주식을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예. 그리고 좋은 주식을 샀다면 예. 보유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 그 당시에도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 때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가서 수익이 내는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맞아요. 된다. 위기 때. 그러니까 아무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항상 안 좋은 건데 이번에도 그런 기회였고 지금도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전 그랬을 때 본다면 꼭 삼성전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건 이런 위기 때마다 다음 그림인데 네.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치 당신은 가치주 선호합니까? 성장주 선호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네. 혹시 블룸버그 들어가셔가지고 가치주 성장주 그 스타일 한번 종목 그 분해해서 보면은 딱 알아요. 이게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구성된 지수를 보면 네. 되게 모호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가치주 성장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무조건 성장하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예. 오늘 내가 기업주가 됐는데 맨날 기업이 퇴보하고 있어요. 뭐가 좋아요? 그렇지. 네. 특히 뭔가 좀 정체돼 있고 성장할 거리가 없을 때는 성장이 희소화되기 때문에 이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번스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거 딱 막
막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지다 이런 것 같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성장이 희소화될수록 성장대의 밸류에서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네. 그걸 뭐 굳이 뭐 캐시 10% 성장할 때 나는 12% 성장해. 이거 별론데 2% 성장하는데 나 10% 성장한다? 그렇죠. 정확한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비유가 제가 안 되네요. 그런 걸 찾을 때 보면 예. 조그만 기업이니까 성장이 요만 파이가 요만이니까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성장하는 중소형주가 NR 종목이 확 난리가 날 때가 있대요. 예. 좀 난리가 난다 표현을 쓰는 게 예. 이때 오르타 시뮨타가 나오는 거야. 햄버거 종목이.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종 미포조선이라는 살짝 가만히 있는데 제가 잊질 못합니다. 2003년 4년에 예. 조선어 호황이 오기 전에 그 원래 스모키 매너리 하던 종목이었어요. 미포조선이? 그럼요. 아 소형주였다고? 아니 그거 원래 선박 수리회사였어요. 맞아요. 수리조선소라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많이 샀다 그래서 참 위험한 발상을 한다 우리끼리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뭐 지금은 다 쇠락했지만 소디프 신소재 뭐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다 NR 시작했던 거예요. NR 그러니까. 카발 이제 안, 없는. 그렇죠. 증권에서 카바 안 하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기는데 많은 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백미러를 뒤를 보고 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옛날에 저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나중에 없어질지 몰라. 장기 투자가 그냥 그런 거에 딱 큰일 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쇠락하는 있는 산업을 장기 투자했다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융주가 망가졌을 때 샀다가 크게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줄여가지고 더 성장하는 기업으로 다 바꿔 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중소형주 같은 거는 일반 저는 그래요 일반 투자자들이 더 가볍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네. 살 때도 힘들고 팔 때도 힘든데 그래서 네. 저는 이랬을 때 좀 성장형 스타일인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 물어보신다면. 뭐 저희는 굉장히 그런 종목을 통해 저희 회사 종목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종목들 보시던지 아니면 그래서 저 그 개인 투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방송 나오면 그냥 펀드 넣으세요 하는 게 이런 거 할 자신 없으면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오늘 여기서 어떤 종목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사야지. 샀다가 나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팔 때 언제 팔지도 모르고 이 내가 말했는데 3일 뒤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대주주가 딴 말했어요. 그때 팔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해야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과연 있는 말을 중소형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럴 때는 중소형 성장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재미있는 2009년에요. 제가 그래프 아까 보여드린 게 주주 가치주 성장률 놓고 보면 수익률이 상대강도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하여튼 상대적으로 그런 구간들 15, 16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턴할 때 보면 가치주 스타일 분들이 그래도 되게 고전을 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장률이 되게 낮아졌기 때문에 전에 한번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만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유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 정유주 그때 가치주들 하면 안 맞아, 된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질책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치주도 한번 반등 나왔잖아요. 네. 팔아가지고 네. 성장주들 되게 골라서 막 성장주가 뭐냐 아까 그 기자분도 오셨는데 그런 앞으로 좋아질 산업들. 앞으로 더 많이 내 주변에 보일 기업들. 심지어 음식료 기업도 우리 오늘 아침에 NLS가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음식료들 안 될 줄 알았는데, 회사들도 알아보면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 그냥 그런 리서치 베이스로 하신다면, 그, 이후에 투자하는 방향은 크게 변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음에 가져온 그림이 저번에 가져왔던 그림이에요. 그때 성장주 같이 주할 때. 뭐든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뀐다 그런 얘기 그쵸? 아니세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이거 그때도 똑같은 건데, 이번에도 놀랍지 않아요?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IT 쪽은 계속 올라갔고, 예. 조선화학, 정유철강, 금융유통하자 뭐 더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머무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한국에 과연 이런 관련, 자꾸 뭐 언택트다 보다 용어를 자꾸 테마형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더 기업에 집중하시면 언택트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존 사업도 연동돼 있고 섞여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보면 IT 쪽에 많이 있더라 아직도. 그래서 딴 걸 요즘 폴더본 폰 있잖아요. 폴더본 네. 돈 많은 사람들 전 폴더본 사기 겁나잖아요. 네. 그건 아무 수요에 비장이 없겠죠. 에이 근데 뭐 돈이 없어서 폴더본을 안 쓰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좋아지는 기업들을 네. 여전히 찾자가 오늘. 네.
또 이 말 나올 것 같은데 중언부언 한다고 하는데 아니. 드릴 말씀이 여기서 제가 가끔 이래요. 제가 전에 한번 소장님한테도 자주 오는 게 좀 그럴 것 같다고 한 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매일매일 시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매일매일 나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그랬다는 게 네. 그렇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아 대략 한 1950에서 2000 정도는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갈 수 있는 지수다. 딱 아까 저런 기준을 갖고 해놓으면 그중에서 종목만 좀 그래서 종목 테마성을 하면 정말 위험하고 오늘은 무슨 테마가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 채널을 보다가 이렇게 들으면 매일매일 종목이 다 바뀌더라고요. 우리가요? 아 여기 말고 우리는 종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아무리 후진 종목이라도 좀 들고 가야 수익이 나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저거 하면 나중 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금융주 다 팔았다가 다른 거 갔다가 이제 또 금융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주가 이제 불안하니까 다 팔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어려워졌지만 성장주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다음 그림이 아마도 제가 네. 그 마빈 책을 또 넣어놔서나 PT 달려라 꼭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걸 넣어놨어요. 이게 네. 책 표지였는데 이게 언제 나온 책이죠? 98년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책입니다. 그냥 놓고서 항상 이런 국면이 오면 놓고 보죠. 또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그때도 마빈같이 뛰어난 사람도 2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500포인트였을 때 그 바로 1000 갔거든요. 500에서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았죠. 그때 나라가 망했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안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전쟁 뒤에도요 제가 이제 가끔 드린 말씀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대공황 얘기예요. 어딜 가도 이제 하는 질문 받으면 대공황과의 유사성을 막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그냥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앞으로 많이 나올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맨날 디플레이션 얘기만 나올 겁니다. 디플레이션. 근데 대공황이 인간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네. 아 그때 영국이 근본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빚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독일한테 배상금을 유지해가지고 독일이 힘들어져가지고 나중에 히틀러 집권해서 뭐 네. 그건 다 역사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우리도 많이 다뤘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는 게 그 위에 철학이에요. 근본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버냉키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다시 오면 금을 막 내려야 된다는 거고 또 그때 서로 각자 도생을 가가지고 보험료를 가고 서로 관세를 올렸더니 당시에 결국 무너지고 전쟁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하냐는 말을 가끔 드려요.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할 거라고 대공황 위에 대공황이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대공황이 준 교훈 때문에 그 다음에 근본이자로 회귀 안 한 거고 네. 계속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뿐이지 연준도 우리가 알던 연준이랑 다르잖아요. 제가 배웠던 연준은 미시키네 화폐화 금융에서 배웠던 연준과 지금의 연준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미시키네 책 필요 없다고 버리는 네. 거냐는 거죠. 이런 짓을 할 걸 상상 못했죠. 연준이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책 갖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대공황 탈출이 뭐 대통령 루즈벨트의 근본인지를 포기했다는 것과 결국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예금보험사 같은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캠피션 말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남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숲이 불타오를 거냐 뭐 이걸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그래 이 숲에서 만약에 좀 불이 났지만 일부가 타고 일부가 또 살아나서 비옥해지죠 땅이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나무를 갖고 갈 것이냐 뭐 다 타서 없어진다 나는 사막이 될 거야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저희 하우스는 계속해서 그쪽을 가려고 해요. 근데 다만 지수가 좀 1950, 2000이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1800 미만에 한번 와준다 그럼 더 좋고 그냥 지수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저희는 주로 제가 체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저희가 뽑아놓은 어떤 그런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뭐 실적 시점을 또 확인하고 반복하면서 좀 의미 있는 레벨 그런 게 왔을 때 접근하신다면 남는 시간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미국 얼마 빠졌냐 어제 뭐 그 고민하실 시간 있으시면
좀이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면 하루하루 시간이 네. 좀 불안하지 않게 사시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모든 뉴스에 다 반응하고 산다면 어느 누구가 과연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반문은 제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라 사실 되게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어째 우리가 할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가져갈 기업과 안 가져갈 기업을 계속해서 분류하고 네. 하는 작업이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걱정하는 일에 뭐 대부분은 잘 안 벌어진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또 반대로 하면 그럴 줄 알았어. 꼭 이번에는 내가 걱정한 대로 될 줄 알았다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두 가지 시각에서 보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적금은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네. 쌓을 적. 네. 투자는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던지는 행위 자체가 투자의 그 투자가 던질 투자 아닙니까? 제가 오늘 투자하니까 갑자기 했는데 오늘, 네. 오늘 페이스북에 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목요일 날 네. 뭐 사내에서 뭐 보고할 자료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점심을 못 나가고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네. 피자를 시켜 먹고 있는데 제가 도와주는 RA가 이제 막 고생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것도 네. 이렇게 뭐 이것도 저렇게 막 이제 둘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머쓱한 거예요. 둘이 있는데 저한테 정님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뭡니까? 지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약간 머쓱하니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질문이 좀 약간 저는 그냥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는 네.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어로 들어간 책에 되는 게 투자고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투기다. 네. 네가 읽어보고 네가 구분해.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구별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투기는 그런 잘못된 거고 투자는 옳은 거고 그럼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그래서 뭐 장기 투자니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어떤 군명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번에는 투자할 수 있는 찬스였다는 거예요. 모든 게 평온할 때는 투자하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떤 걸 싸게 잡아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혹시나 듣는 분 중에서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그럴 것 같아요. 20명, 30명이 저번에 급락할 때 주식을 사놓은 게 있다면 네. 그냥 가져가세요. 뭐 그걸 매일매일 좀 듣고 뭐 윤조가 무슨 말 했든 저도 매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보다 정말 그때 정말 좋은 회사들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플랫폼 하는 거 보니까 뭐 카카오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엄청 그런 좋은 기업이 싸졌었거든요. 네. 그거 의외로 그럴 때 사놓은 것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너무 빨리 판 주식들이 너무 많죠. 제가 마빈의 그 말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어떤 사람이 벌었다 쳤을 때 가장 왜 벌었냐 물어봤을 때 했던 게 그 얘기였거든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거를 보유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상황은 항상 그런 거죠.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주식이 너한테 싸게 준 거지 평상시 같으면 너한테 그런 좋은 기업이 그 주가에 너한테 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인사이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식 샀던 거 아시죠? 저번에 네. 그 물론 가면 나오잖아요. 네. 저희끼리 아침 회의하다가 갑자기 저희 주니어 한 명이 인사이더 지표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때 너무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정희선 씨 같은 분들이 막 자사주 사버렸죠. 제가 또 보시게 저도 자사주 샀거든요. 이베스트 사라고 하니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요. 그럴 때 산 거 치고 손해 본 게 없어요. 그 채권 안정기금이나 주식 안정기 샀던 거 있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2008년에 그런 거 다 먹죠. 그 채권기금 설정되는 거 10조였는데 한 4조 안 샀잖아요 그때. 네. 그때도 사실 뭐 살 채권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엄청 수익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막 급하게 사람들이 팔 때 사놓은 것들이 그때가 장기 투자하는 시작이지 아무 때나 장기 투자하는 기회는 아니다. 이번에 그런 길 한번 준 거기 때문에 혹시 기회를 잡으신 분이 있다면 아, 내 삶에 한번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서 2차 파동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고민은 물론 제가 틀려서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산 가격 깨지면 파시고 아니면 나는 한 그래 이렇게 싸게 샀으니까 이거를 다음에 돈 생기면 이 주식을 더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주식을 계속 보시다 보면 예.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늘은 뭐 그래요. 김정은 뭐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신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 투자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크레딧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짤 때 너무 또 비중이 편중되면 그것도 리스크라고 하는데 제가 채권하면서 하나 배운 리스크 중에 재투자 리스크라는 게 있죠. 예, 뭘 만기 상환을 받거나 뭐 또 거기서 엑시드 했을 때 어떤 투자를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아, 이게 또 재투자 리스크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알토란 같은 주식을 그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모르겠지만 막 흔들려서 팔고 나면 거기 판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그리고 제일 생기죠. 중요한 네. 제발 뭐 파생 상품 네. 비트코인 네. 이런 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난 장기 투자했어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지호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맨날 나와서 중원부원하고 뭐 주저주저 해가지고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근데 저는 이런 그 좀 편한 예, 그냥 방담이라고 할까요? 사실 뭐가 어떻게 몇 퍼센트 가는 이론적으로 왜 이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편안한 예, 어떤 그 시니어 레벨의 어떤 방담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편안한 투자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응원의 예, 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더 자주 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요즘 스타일 우리 요즘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은 이 전략이 베스트라는 예, 코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 윤지호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제가 굉장히 그 의지도 하고 존경하는 그 개인 투자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올해도 투자하시고 굉장히 배포가 큰 분이 계세요. 여의도에 계신데 최근에 그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3월 20일경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무렵에 상당한 손절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분이 반대로 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많은 자산인데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삶의 퀄리티가 추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부자인데 그리고 그걸 말 손실을 봐도 스틸 부자인데도 그 갭이 주는 어떤 공포감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윤지호 센터님께서는 3월 하순에 산 건 오래 갖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저 그 수준보다는 조금 낮아도요 많이 안 팔고 그 공포를 이기셨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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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부터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